자, 그러면 기체에 관련된 법칙을 한번 쭉 정리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전 시간에 한번 했으니까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기체에 관한 법칙 몇 가지를 열거해 드렸어요. 7가지를 열거해 드렸어요. 그죠? 자, 여기다가 잠깐 빈칸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필기를 요 정도에다 해요. 이렇게 하는데, 저기다 또 내용, 쓸게 내용이 있어서. 자, 첫 번째 무슨 법칙이었죠? 보기의 법칙. 이렇게 적게 이젠. 아까 적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샤를레 법칙. 샤를레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일, 샤를레 법칙.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는 이렇게 박스를 쳤었는데, 자, 뭐였죠,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에서 PV는 NRT.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PV는 NRT.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돌턴의 그렇죠. 부분 합력 법칙. 이렇게 일곱 가지를 정리해 드렸어요. 타이틀을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떠올리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보일의 법칙, 샤를레, 보일의 법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자, 먼저 그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그림을 한번 내가 그려 볼게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 보세요. 이거 뭔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사기고요. 이거 뭐죠?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그죠? 손가락으로 딱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분명히 여기 공기가 들어있을 텐데 이 피스톤을 쭉밀 거예요. 이해됩니까? 밀 거야. 즉 압력을 내가 뭐 우리는 그 힘이 이렇게 가한다고 해서 지금 찍으면 2기압, 3기압 이걸 알수 있어요? 그건 모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이제 학습을 해서 아냐면 압력이 두 배가 되면 압력이 두 배가 되면 기체의 부피가 얼마가 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죠? 누구에 의하면? 보일의 법칙에 의하면. 됐죠? 그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두 배가 되면 기체의 부피가 2분의 1이 될 거예요. 됐나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2분의 1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왜 2분의 1이 된다고 이렇게 우기면서 하냐면은 일단 뭐랄까, 실험 자체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됐죠, 그죠? 그래서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기체를 무슨 기체로 가정할 거냐면 이상기체로 가정을 할 거예요, 이상기체. 이상기체라고 한다면 기체 분자들 사이에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죠? 이상기체는 그 영어로 얘기하면 얘가 아이디얼 게스예요. 즉, 뭐다?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가 아니라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상상의 기체예요. 됐죠? 자, 이런 이상기체를 왜 떠올리냐면 지들 기체 분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나. 잘 봐요. 내가 이론에 의하면 압력을 두 배로 하면 부피가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이 안 된다고요. 그죠? 제가 2분의 1이 안 된다.